자, 제목은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돌리는 방법입니다. 자, 목차 오늘 공부할 내용이 먼저 악순환과 선순환의 개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족의 역할. 가족의 역할은 환경을 양으로 바꿔주는 것, 당사자의 역할은 내면을 양으로 바꾸는 것, 그 다음에 수용의 중요성, 해서 악순환, 이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악순환과 선순환의 전환점입니다. 그 이야기고, 수용을 촉진하는 방법, 해서 자기 노출과 경청, 이 방법이 수용을 촉진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먼저 이제 악순환과 선순환의 개념입니다. 자, 우리 당사자들의 특성을 먼저 좀 알아보고 가야 되는데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경쟁사회에 취약한, 경쟁사회에 불리한 당사자들의 특성이다. 자, 이 경쟁사회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예요. 자, 우리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과거에 우리 시골에서 한 마을에서 한번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같은 친척들, 같은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하는 일도 크게 변동 없이 그냥 논에 나가서 농사 짓고 들어오면 되고 한번 어렸을 때 배웠던 일이 평생 가고 평생 그 인맥 속에서 평생 자기가 처음 배운 일을 그냥 하면 되는 이런 사회가 조금 더 살기 쉬운 사회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간에 좀 도와주고 관심 가져주고 이제 이런 사회가 살기에 좋은 사회였을 텐데 현대 사회는 변화가 많은 사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나 간에도 서로 다 떨어져 살아야 되고 어쩌다가 한번 모일 수 있고 누가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도와주고 이러기가 참 어려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이제 과거에 우리 대가족 제도가 해체되고 이제는 핵가족 제도가 되고 또 과거의 집단주의가 해체되고 이제 지금은 개인주의 세상이 되고 각자 각자가 알아서 살아가야 되는 세상, 너무나 변화가 빠른 세상, 이런 세상인데 이제 이거에 잘 적응하고 이런 세상에서 잘 효율을 발휘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세상이 좀 적응하기에 버겁고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당사자들이 현대사회 변화가 심하면 심할수록 스트레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불리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당사자들 발병하는 경우에도 흔히 보면 큰 변화가 있을 때 발병을 잘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공부를 잘 하던 애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서 시골에서 지방에서 공부하다가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보낸다고 좋은 대학 보내놓으면 집 떨어져서 와 있는 동안에 발병하는 경우 참 많거든요. 우리 당사자들 집 떨어져서 발병하는 애들 꽤 많아요. 아니면 한국에서 공부를 잘해서 미국 유학 보냈더니 미국 가서 공부하다가 발병했다. 뭐 이런 경우들. 뭐 공부뿐만 아니라 직장 취직해서 타지로 가서 생활하다가 발병한다. 이런 하여튼 이 변동이 있는 것, 변화가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당사자들한테 좀 힘든 경우들이 있는데요. 자, 그래 아무튼 제가 이제 우리 당사자들에게 분명한 특성이 있어요. 병하고 관계없는 당사자들의 어떤 성품, 성격, 원래 타고난 뭐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에요. 우리 병에서는 자 증상, 우리가 다 알다시피 환청이다, 망상이다, 또 와해된 언어다, 와해된 행동이다, 음성 증상이다, 또 뭐 조증 증상이다, 우울증 증상이다 이런 우리가 증상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당사자들이 갖고 있는 여러 특성들 중에 단지 그 증상만이 아니라 분명한 본인들의 어떤 성격적 특성이 있다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 그 제가 볼 때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당사자들이 착했다 그래요. 어릴 때 얘는 어릴 때 착했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었다. 자라면서 늘 형제간에도 자기가 다 양보하고 늘 알아서 뭐 말도 잘 듣고 했기 때문에 신경을 쓸 게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당사자들이 분명히 착하다는 이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착하다는 게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양보를 많이 한다. 양보를 잘한다. 비계산적이다. 그리고 또 비주장적이다. 비표현적이다. 자기 속에 어떤 불만이 있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말 안 하고
꾹 참는다 하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 우리 당사자들 쭉 보면 화목의 욕구, 진실성의 욕구, 저는 이 두 가지 매우 강력한 욕구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일반인과 비교할 때 두 가지 강력한 욕구가 있어요. 하나가 화목의 욕구. 서로 간에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한다는 게 화목의 욕구와 진실성의 욕구가 있어요. 이 화목의 욕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뭐냐면 가족들이면은 부모와 형제간과 온 가족이 다 같이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당사자들이 어디에서 상처를 많이 받느냐 하면 부부 간에 싸움을 많이 한다. 각자 각자가 따로 논다. 아니면 같은 집에 살긴 한데 냉전이 계속된다. 이러면 우리 당사자들이 많이 힘들어요. 똑같은 형제간이라도 저는 이런 것을 이제 조현특질이다, 조울특질이다 하는데 이런 조현특질이나 조울특질을 지닌 애들은 화목의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집에 부모 간에, 부부 간에 사이가 안 좋다. 내지는 가족들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사이가 안 좋다. 사이가 안 좋으면 다른 형제들보다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 부모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게 하기 위해서 또 가족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런 걸 자꾸 궁리하고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희생을 하고 하는 거예요. 이 화목의 욕구에 대해서는 저 혼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보니까 일본의 어떤 학자가 1970년대에 이 착하다 또 화목의 욕구 이런 거에 대해서 조현병의 특성에 대해서 책을 쓴 게 있더라고요. 제가 뭐 1억 안 되니까 직접 읽어보진 못했는데 그 책에 대해서 뭐랄까 소개하는 서평 같은 걸 읽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아 이런 생각을 나만 하는 게 아니구나. 잘 찾아보면 이전에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것들이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무튼 이 화목의 욕구가 매우 강해요. 그 다음에 진실성의 욕구가 강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애들은 남들한테 자기가 남들한테 거짓말도 못하고 남들이 거짓말하면 상처를 되게 받아요. 그리고 뭔가 거짓말하는 것 같으면 혼란에 빠져요. 근데 이 부분이 참 우리가 이제 취약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의 우리 사회는 그렇게 맑고 깨끗하지 않거든요. 좀 혼탁해요. 진실되지 않은 사회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든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인간관계를 맺을 때 내 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하면서 인간관계를 못 맺어요. 속으로는 저 사람한테 화가 나고 싫고 꼴도 보기 싫은데 고객이니까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해야 되고 반가운 척 해야 되고 뭐 이런 그 다음에 마음에도 없는 빈말들도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를 하고 고객 관리를 하고 그러고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승진도 잘하고 사회에서 돈도 잘 벌고 소위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금방금방 이걸 바꿀 수 있다고 자기 속과 전혀 다르게 처신처세를 할 수 있는 이런 사회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가족분들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살다가 집에 들어와서 때로는 가족들도 그렇게 대한단 말이에요. 부부 간에도 서로 진심을 말하지 않고 부부 간에도 뭐 괜찮나 할 때 사실은 뭐 안 괜찮은데 아주 죽겠고 정말 성질나고 다 때려치우고 싶고 그래도 아 괜찮다 뭐 저 잘하고 있다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애들하고 부모 관계에서도 애 때문에 지금 아버지나 어머니가 속이 확 상했는데 뭐 도대체 저래 가지고 되겠네 속이 확 상했는데 애가 뭐 아버지 뭐 괜찮으세요 뭐 보니까 뭐 뭔가 화나신 것 같은데요. 나 화난 거 없다 뭐 이러고 그냥 지나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게 뭐냐면 근데 이 애들이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뭐가 이상한데 아닌데 해서 그때부터 자기는 고민에 빠진다는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학술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더블 바인드 메시지다 해서 학술적으로 이중 구속 메시지, 이중 구속 언어 뭐 이런 게 많이 이야기되잖아요. 겉다르고 속다른 표현들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성의 욕구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우리가 다들 하는 게 눈치가 부족하다. 애들이. 너무 애들이 순진하다. 너무 단순하다.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곧이 곧대로 해석한다. 사람이, 예를 들자면 사람이 슥 비꼬느라고, 아, 그래. 참 잘한다. 잘해. 해도 그거를
비꼬는지 모르고 잘한다 잘해로 알아듣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말하는 그대로, 말하는 그대로 알아듣는다. 이게 이거하고도 맹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뒤에 다른 의도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크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융통성이 없다. 원리 원칙을 고수한다. 고집이 세다. 한번 자기가 이게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맞다는 생각을 끝끝내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쉽게 상처를 받는다. 상처가 오래간다. 별거 아닌 일에 쉽게 상처받고 상처가 오래가고 생각이 많다. 생각이 엄청 많아요. 우리보다 몇 배나 많을 거냐. 제가 볼 때 보통 사람들보다 생각이 한 5배에서 10배 많다. 이래 생각하시면 돼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끊임없이 생각해요. 이 조현병은 기본 특성이 생각으로 자기가 납득이 돼야지 되는 애들이에요. 뭔가 좀 이상하다. 예를 들어서 아까 아빠 화났어요? 내가 물었는데 아빠가 아니야 나 화났어 괜찮아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아빠가 화난 것 같아. 표정도 완전히 화난 얼굴이고 나만 보면 인사를 해도 인사도 제대로 안 받고 휙 지나가고 뭔가 요새 뭐 일이 있는데 나한테 뭐 기분 나쁜 게 있나?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아니면 아빠 회사에 무슨 일이 있나? 그래서 묻는데 아빠가 아니야 나 괜찮아 화 안 났어. 근데 여기에서 아빠가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면 애가 의문에서 바로 풀려나요. 예를 들어서 아 내가 지금 얼굴 표정이 막 이렇게 막 험악하고 내 참 웃을라 해도 못 웃고 이래서 네가 그거 보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직장에서 사실 엄청나게 내가 속상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네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내가 속이 상해서 표정이 이런 거다. 이러면 애가 그 의문에서 탁 풀려요. 그런데 아니면 애한테 솔직하게 오늘 아침에 네 하는 꼴을 봤더니 이러이런 모습을 봤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루 종일 속이 상해서 사실 직직거렸다. 네가 참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내 못마땅하더라. 이렇게 말을 해주면 애가 혼란해서 의문스럽지 않기 때문에 애가 풀려나요. 괜찮은데 그렇게 안 하고 끝끝내 아 괜찮다 이래버리면 애가 애는 계속 그 생각에 빠져있는 거예요. 이상한데 계속 이 의문을 별거 아닌 이 의문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 뭐 그러거나 말거나 탁 털어버릴 수 있는데 이게 안 털어진다는 거예요. 생각이 많고 한번 생각을 하면 이걸 자꾸 연결시켜요. 관련 없는 걸 관련 있는 걸로 연결시키고 특히나 자신감이 좀 부족하고 열등감이 많고 이런 애들은 자기하고 자꾸 연결시켜요. 남들 아무렇지도 않은 말 한마디를 길에 가는 사람의 표정 하나를 자꾸 자기 때문에 저렇게 표정을 짓는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거든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오해가 많이 생기게 되고 더 심해지면 이게 망상이 되는 거고 요래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집요하게 몰두한다. 한 가지를 붙들고 늘어지면 의문이 풀릴 때까지 이게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저렇지? 자꾸 혼란스럽고 혼란스러운 마음이 불안하고 어수선하니까 그래서 이 의문을 집요하게 몰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원에 치료를 자 망상이다 환청이다 이런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면 단지 망상 환청만이 아니라 이 친구들의 이러한 특성까지 말하자면 착하다 화목의 욕구가 강하다 진실성의 욕구가 강하다 눈치가 부족하다 등등 생각이 많다 집요하게 몰두한다 이런 것까지 이게 전부 다 문제시 뭉뚱그려 다 문제시가 된다는 거예요. 성격에 문제가 있다. 고쳐야 된다. 이것도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것이 과연 결함이냐 아니면 차이냐 하는 것이죠. 저것마저도 병이냐. 우리가 망상 환청처럼 이 착하다는 것도 병이냐. 뭐 경우에 따라서 비주장적이다. 비표현적이다. 자, 이게 또 화목의 욕구가 강하다는 게 병이냐. 진실성의 욕구가 강해서 곧이곧대로 말하고 거짓말 못한다는 게 이게 병이냐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병원에 가면 자칫하면 전부 다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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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가 바꿔야 된다 고쳐야 된다 이럴 수 있거든요. 병원만이 아니라 부모들도 애들의 이런 거를 보고 애들을 한심해하고 네 그래서는 사회생활 못한다 네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면 이거 자꾸 고치라 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기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것이 과연 결함이냐 차이냐 하는 것. 그 다음에 과연 이것이 강점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없을 것인가. 항상 약점으로 작용할 것이냐. 우리 가족분들이 보면 우리 당사자들은 약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자 그런데 넘어가서 저는 이제 이걸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선순환과 악순환의 개념으로 보는데 자 당사자들의 특성과 선순환과 악순환이다. 자 우리 당사자들의 어떤
특성이 있는데 저는 이걸 이제 음과 양으로 보는 거죠. 저는 우리 당사자들이 현재 음의 세계에 들어가 있다.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부정적 세계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양의 세계에 살고 있으면 좋을 텐데 양의 세계, 긍정적 세계. 양의 세계에 살고 있으면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밝고 신나고 이럴 텐데 음의 세계는 어둡고 뭐 부정적이고 힘들고 뭐 괴롭고 이런 거 우리 당사자들은 힘들고 괴로운 이 상황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그런 비유를 하잖아요. 우리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가족분들도 깜깜한 터널 속에 있는 것 같다. 도대체 언제 이게 끝날지 모르겠다. 어떤 함정에 빠져서 뱅뱅 돌고 있는 것 같다.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다.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거든요. 실제적으로도 보면 흔히 방에 틀어박혀서 세상 밖으로 못 나오는 애들도 많고 아무튼 우리 당사자들이 이렇게 음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데 과제는 그거라는 거예요. 이 음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데 오늘 제 강의의 제목도 그렇지만 어떻게 지금 이 음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 애를 양의 세계로 끄집어낼 것이냐 이것인데 이거에 저는 이제 선순환과 악순환의 개념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 이야기했던 이런 당사자들의 특성이 이거는 그냥 하나의 특성이에요. 이 자체는 병이 아니에요. 이들이 가진 하나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보통 애들과는 뭔가 다른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보통 애들과는 다른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는 게 환경과 궁합이 잘 맞으면 그때는 이게 선순환으로 간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잘한다 하고 칭찬을 받고 그러면 더 잘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애들이 발병 이전부터 이 애들은 이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발병 이전에는 문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니고 할 때는 이런 특성이 오히려 주변에서 아니 잘한다 착하다 이렇게 해서 좋은 작용으로 갔다는 것이죠. 이 애들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평화주의자예요. 남들하고 안 싸우려 하는 애들이에요. 경쟁, 남들을 짓밟고 이기고 자기가 올라서고 이런 걸 안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같이 잘 되고 싶어하는 애들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쟁을 싫어하는 애들인데 이게 문제가 어디에 생기느냐 하면 점점 자라면서 경쟁이 심한 상황으로 이제 접어드는 거예요. 어릴 때 비해서.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주변에서 잘한다 하면 지도 더 잘하는 거고 자 우리 그렇잖아요. 앞에 착하다 했는데 정말 어떤 면에서 착하다는 면에서 볼 때는 법 없이 살 수 있는 애들이거든요. 이 애들이 남을 해칠 의도도 없고 늘 알아서 남한테 양보하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 특성이 꼭 나쁜 특성이 아니에요. 나중에 비주장적이다 이러지만 자기 주장을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양보하고 알아서 자기가 참고 하면 옆에 사람도 그 마음을 알아주고 아, 지가 지난번에 양보했으니까 이번에 내가 양보해야지 하고 양보해주고 서로 이렇게 되면은 양보한다는 이게 미덕이지 이게 왜 결함으로 작용을 하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끊임없이 양보하고 참고 상대방 입장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상대방은 전혀 그렇게 안 하고 자기한테는 돌아오는 게 없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자기도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조현병이 발병한 사람들 조울증이 발병한 사람들 발병해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약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조울 특성을 지닌 채로 조현 특성을 지닌 채로 발병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특성들이 선순환 속에서 잘 발휘되어서 사회적으로 업적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 꽤 있다. 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조현보다 우선 조울 쪽에서는 분명히 조울 특성을 활용해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일 잘하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공부 같은 거 할 때 성적 확 오르고 조울에서는 석 달만 공부하면 성적이 남들 1년, 2년 했는 것만큼 성적이 올라요. 공부 쫙 하면 집중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 중에도 조울이 많고요. 또 회사에서 의욕적으로 일하는 이런 회사의 임원급들,
조울 있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사업하는 사람들, 새로운 사업체 만들어서 조울증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국회의원, 정치인들, 뭐 미술가, 음악가, 문학가 등등 조울 특성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작품이 나오거든요. 조증 시기에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조증 시기에는 시를 쓰면 하루에 시를 몇십 편씩 써요. 그림을 하루에 막 몇 개씩 그려내고 또 이렇게 과학자들 같으면 학문을 하는 사람들 같으면 조증 시기에는 한 두 달, 세 달만 집중하면 책이 한 권이 뚝딱 나와요. 이런 식의 조증 시기에 그런 게 되고 울증 시기는 울증 시기대로 좋은 역할을 해요. 이 사람들한테 울증 시기에 대한 본질적인 걸 두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그렇게 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반성하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반성하고 본질적인 걸 생각하니까 이거 자체가 업그레이드 시키는 역할을 해준다고요. 자기 작품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역할을 해주고 학문을 하는 사람 같으면 자기 학문의 허점을 발견하게 해주는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우리 보면 울증 아주 유명한 소설 쓰는 분들이라든지 유명한 시 쓰는 분들 그 심각한 우울증 완전히 자살에 거의 근처까지 가는 그런 정말 심각한 우울증에 안 겪어보고 그런 시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 시나 작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일반 세상에서도 위인전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 조울증 환자들이 사실은 조울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사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인정받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 조현 특성을 가진 사람은 그들에 비하면 어떤 사람들이냐. 이건 제 가정인데 저는 조현 특성을 지닌 사람은 조울 특성을 지닌 사람하고 비교하면 훨씬 더 연구자 스타일이에요. 연구자 스타일이에요. 조울 특성을 지닌 사람들은 연구자라기보다는 실천가예요. 자기 조울도 그렇고 조현도 그렇고 공통점은 아이디어가 많다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 너무나 많이 떠올라요. 아까 생각이 많다 했잖아요. 생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 생각이 5배, 10배가 더 많아요. 그리고 그 생각이 다른 생각하고 자꾸 전혀 관계없는 거하고 자꾸 연결지어서 생각이 돼요. 이건 보통 사람들은 연결지어 생각하려 해도 애초에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연결지을 생각조차 못하고 근데 이 친구들은 뭘 하나를 보면 자동적으로 다른 거하고 연결해서 같이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때때로는 황당한 생각을 하지만 이게 창의성이라고요.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엉뚱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전혀 다른 발상, 한 번도 누구도 해보지 않는 발상에서 새로운 게 나오는 건데 조현 특성을 지닌 사람들, 조울 특성을 지닌 사람들은 계속해서 머릿속에 가만히 있어도 엉뚱한 생각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엉뚱한 생각이 일어날 때 그중에 어떤 거에 자기가 탁 잡고 집중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그 만족할 만한 답을 얻을 때까지 집중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 조현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데 자신의 이 궁금증이 풀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도대체 왜 이러지? 예를 들자면 조현 특성을 지닌 애들이 공부하다가 이게 탁 꽂히면 이게 대박인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쭉 책을 읽다 보니까 앞에는 이렇게 쓰였는데 뒤에는 다르게 쓰였어요. 모순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 사람이 쓴 책인데. 그럼 그걸 탁 잡는 거예요. 아, 앞에는 이렇게 썼는데 뒤에는 왜 이렇게 썼지?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의문을 계속 풀라고 딴 자료도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계속 그거에 매달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애초에 그게 안 돼. 앞에 이렇게 써놓고 뒤에 다르게 써놔도 보통 사람들은 못 알아차리고 그냥 휙 지나간다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방법이 조현, 조울 특질을 지닌 사람과 보통 사람은 공부하는 방법 자체가 달라요. 보통 사람들 공부하는 거는 의문을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이런 공부를 안 해요. 보통 사람들은 타인의 평가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성적 잘 받는 거, 시험 합격하는 거, 선생한테 인정받는 거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공부를 그 수준에서 공부를 해요. 그렇게 해서 점수 잘 받는 공부, 달달달달 암기하고 대강 요점 정리해서 외우고 그거 남들한테 설명하더라도 그거 설명해주고 그 대학 교수들 중에도 이렇게 보통 사람들 공부하는 방식으로 해서 대학 교수가 된 사람이 있고 조현, 조울 특질을 가지고 대학 교수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때 9대 1이에요. 대학 교수들 공부 잘한다는 사람들 10명 있으면 10명 중에 9명은 보통 사람들 방식으로 공부해서 대학 교수가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한다 박사하겠다고. 이 사람들은 그냥 큰 의문이 없어요. 선생이 이게 맞다 하면
맞다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큰 의문이 없이. 그런데 열에 한 명의 대학 교수나 열에 한 명 되는 사람들은 공부를 할 때 선생이 뭐라 해도 저 말이 맞아? 누가 뭐라 해도 안 믿어요. 자, 우리 기본적으로 조현 환자들의 큰 특질 의심한다잖아요. 학문에서 끊임없이 의심해요. 아무리 대가가 말해도 소용없어요. 뭐 누가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다, 공자가 뭐 말했다, 뉴턴이 뭐라고 했다,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건 아인슈타인 이야기지. 아인슈타인도 틀릴 수 있잖아. 그 아인슈타인이 그랬다 해서 그걸 받아들일 필요는, 내가 맞다고 인정해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짜 공부하는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자세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의심하거든요. 내가 알았다, 내가 납득이 될 때까지 물고 늘어져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공부 방식은 전 과목을 다 잘하는 공부 방식이 아니에요. 전 과목에 한 학기에 공부하는데 딴 과목은 F 수두룩해. 딱 한 과목만 A 플러스 나오는 거예요. 하나만 붙들고 늘어져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한두 가지, 몇 가지. 그래, 요렇게 공부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떨 때 성공하느냐. 자, 자기가 보세요. 엉뚱한 거 하나를 붙들고 늘어져서 그것만 들고 파고 있는데 부모들이 그 애의 특성을 잘 알아서 뭐 하나 지금 들고, 뭐 건축이면 건축, 뭐 화학 방정식이면 방정식, 뭘 하나를 붙들고 계속 그것만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이 아, 제 뭔가 열심히 한다. 자기 딴은 뭐 열심히 한다. 그걸 그냥 주변에서 잘한다 격려해주면 걔가 그 분야에 대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이 국어 해야지, 영어 해야지, 수학 해야지, 당장 성적 올려야지. 니 지금 성적하고 관계없는 그 짓을 왜 하고 있느냐. 사진에 관심 있어서 하루 종일 사진 잡지를 보고 사진만 들여다보고 있는 놈을 네 쓸데없는 사진을 왜 하느냐. 싹 뺏어가지고 책 태워버리고, 음악한다 하면 악기 뺏어가지고 다 때려 부숴버리고, 뭐 한다 하면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가 남들 하는 공부해라. 네 관심사 추구하는 거 그건 소용없는 일이다. 이렇게 되면 애들이 여기에서도 좌절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는 그렇게 해서 그걸 잘 허용을 해줬는데, 그 다음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이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 이게 선순환으로 가요. 안 받아들여지면 악순환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대표적으로 어떻게 안 받아들여지느냐. 조현 특질이 있다, 조울 특질이 있다. 아까도 이야기, 교수가 뭐라고 말한다고 못 받아들인다 했잖아요. 교수가 강의하는데 수업 시간 중에 잘못하면 손 들고 질문해요. 교수님 그거 틀렸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교수들이, 진짜 공부하는 교수들은 학생들이 한 시간을 해도 학생하고 토론을 해요. 네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 앞에 나와, 네가 한번 이야기해봐라. 토론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상당수 교수들이 어디 건방지게 학생 네가 공부했으면 얼마나 했다고 하고 그냥 이걸로 찍어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오는 애들을, 그래서 계속 교수한테 찾아와가지고 찾아다 오거든요. 방에 별도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막 정리해서 자기 나름대로 공부해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이거를 반겨주는 교수도 있는데 답이 그 생각이 맞든 틀리든 관계없다.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다 해서 오히려 지지해주고, 그래서 그렇다면 자네가 이 책을 좀 더 읽어봐라, 저 책을 더 읽어봐라 해서 이렇게 지도를 해주는 교수가 있는가 하면, 학생이 자기한테 뭔가 하나 자기 딴하는 교수가 주장하는 게 틀렸다고 방에 찾아오면 화를 내고 미워하는 교수가 있다고요. 여기에서 이제 길을 엇갈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들의 이 독특하고 이 집요하고 이 생각이 많고 뭐 이런 등등 엉뚱한 이런 특성이 선생이 보기에 아, 쟤는 진짜 공부하는 놈.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 선생이 챙겨주는 거예요. 인간관계 서투르고 뭐 딴 공부에서 다른 과목 성적 다 안 좋고 내 과목 안에서도 딴 거는 모르는데 요 하나밖에 할 줄 아는 거 없고, 근데 그 하나 잘하는 거를 교수가 높이 평가하고 그 공부를 하라고 자꾸 격려해주는, 이러면 애가 그 교수 밑에서 커요. 공부하는 게 신이 나서 공부하고, 그러면 애들의 이 특성이 공부하는 데 필이 꽂힌다는 거예요. 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애들이 직장 일을 하면 직장에서 일에서 엄청난 완벽주의가 있어요. 이 애들은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애들이에요. 공부를 해도 진짜로 해야 되는 애들이고, 일을 해도 진짜로 해야 되는 애들이에요. 했는 척하고 술렁하고는 만족이 안 돼요. 물건을 하나 만들어도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빼빠 작업을 해서, 뭐 밀링 작업을 하든 빼빠 작업을 표면을 반들반들하게 만들어야 되면, 남들 같으면 두 번, 세 번 밀고는 됐다, 빨리빨리 하는 데에다가 초점을 두는데, 얘들은 그게 아니라, 남들은 두 번, 세 번 밀면 될 거를 열 번씩을 밀어댄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품을 만들어내거나 뭐 하는데, 속도는 더 느리지만, 만들어낸 제품을 놓고 딱 비교하면, 제품 비교가 안 돼요. 탁월한, 동종 제품 중에 가장 탁월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애들이에요. 이 특성이. 그런데 이게 이제 일반 우리 회사 같은 데 가면은 그런 탁월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칭찬받는 게 아니라 제 시간 맞춰서 한 시간에 10개 만들어내야 되는데 니는 한 시간에 왜 한 개밖에 못 만들어냈나. 이거 가지고 구박을 받는 거예요. 일반 회사에서는.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회사에 갔는데 회사의 상사가 그런 방식으로 일하는 이 특성을 와, 정말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애다. 해서 그때부터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기 시작하면 걔는 그 회사에 뿌리를 잘 내리는 거예요. 요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선순환과 악순환이에요. 애들이 이 자신의 특성인데 이 특성 자체가 결코 잘못된 게 아니다. 결함이 아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오른손잡이가 있고 왼손잡이가 있듯이 다른 거예요. 왼손잡이와 같다. 다른 거예요. 다른데 이 다른 특성을 다르다라고 인정해주고 이 다른 특성이 강점으로 발휘될 수 있게끔 지지받고 격려받으면 선순환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면서 어떤 순간인가 악순환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악순환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선순환은 당사자의 특성이 환경과 잘 맞을 때 그 환경으로부터 긍정적 피드백을 받을 때 이때는 선순환이에요. 그런데 당사자의 특성이 환경과 잘 맞지 않을 때 환경으로부터 부정적 피드백 계속해서 쥐어박히는 그래서 이 조현병, 조울증 지닌 친구들이 부모로부터 어떻게 쥐어박히느냐 하면 니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니는 왜 자꾸 엉뚱한 일 하노? 니는 어떻게 생각이 그 모양이냐? 니 이래가지고 니 세상살이 하겠나? 니는 뭐 하나? 한심한 취급을 어릴 때부터 엄청나게 받아요. 애가 엉뚱하거든요. 질문을 해도 엉뚱한 질문을 하고 관심을 가져도 좋은 대학 가거나 성적 올리거나 좋은 직장 갖는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이상한 주제에 관심을 갖고 딴 데 자꾸 빠져들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애를 보는 눈이에요. 아, 우리 애가 좀 특이한 애가 태어났다. 특이하다. 좀 다르다. 쟤는 보통 애들하고 좀 다르네. 좀 특이한 애가 태어났다. 나아가서는 특별한 애가 태어났다. 아, 쟤는 뭔가 상당한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인식하면 그 특이함과 특별함을 안 쥐어봤겠죠. 아, 애가 엉뚱한 소리 해도 아, 쟤는 보통 애들하고 달라. 쟤는 좀 엉뚱한 애야. 근데 뭐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야. 이러면 부모가 관대하게 그걸 해준다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부모가 그걸 특별한 애라고 인식한다면 엉뚱한 질문하고 할 때 와,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냐. 야, 너 억수로 창의적이다. 부모가 옆에서 감탄해주고 하면 애는 이제 더 신나서 가겠죠. 이게 세계적인 대가들이 어려서 부모로부터 받은 지지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학문적으로 세계적인 곤충학자 파블론과 이미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미 그냥 개미만 쳐다보고 뭐 곤충만 쳐다보고 그걸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니까 아무도 시작하지 않았던 곤충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 학문이 시작이 된 것이고 에디슨 우리가 발명가라고 그렇게 하지만 에디슨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얘는 공부에 재능 없는 애입니다. 시켜봐야 소용없다. 그러니까 퇴학당한 거죠. 자퇴학이든 자퇴든 하여튼 구두수선공을 지금부터 시켜라. 엄마가 그 말을 안 듣고 데려와서 엄마가 집에서 독학시킨 거잖아요. 그랬는데 발명한답시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뭐 집에 얌전히 했겠어요. 집에가 집을 뒤집어 놓는 사건이 여러 번 일어났잖아요. 불도 내고 뭐도 하고 뭐 실험한답시고 했다가 이게 우리가 유명한 발명가들 보면 다 집을 그냥 단지 불 내는 수준이 아니에요. 집이 그냥 폭탄이 터져가지고 집이 폭파하고 공장 차려달라고 공장 차려줬더니 공장 일대가 다 폭발해가지고 날아가 버리고 뭐 이런 식의 사건을 다 겪고 그거를 다 그냥 뒷바라지 해줘서 대가 훌륭한 발명가가 된 거예요. 훌륭한 발명가가 된 사람들, 훌륭하게 된 위인들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요. 그 어려서부터 보통 사람들처럼 살았는지, 그 성격이 보통 사람들과 같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조현 특질, 조울 특질 이런 거를 지닌 사람들이 선순환 속에 들어가면
사회적으로 남들이 이루지 못하는 업적을 이루어내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데에서 필이 제대로 꽂히면 노벨상 까매 애들이라고요. 본질을 들고 파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들고 파는 게 길이 막히면 그때부터는 뭐에 막히느냐. 봐서 얘들 하나를 붙들고 늘어지면 죽으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할 거리를 생각하게끔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부터 그거 생각하느라고 거기 학문적 업적이 나오는 거예요. 미술이면 미술에서 새로운 영역이 개척이 되고, 음악에 새로운 장르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할 거리를 가지고 거기에 몰두할 수 있는. 근데 이 몰두할 거리를 안 줘버리고 길을 막아버리면 그때부터 쓸데없는 걸 가지고 이제 몰두하기 시작한다고요. 어? 옆집 아줌마가 왜 나만 보면 인사를 안 할까? 왜 표정이 저럴까? 이거 붙들고 늘어지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왜 나를 보면 저렇게 나를 대할까? 우리 엄마가 아닌 게 분명해. 이렇게 이제 이거 붙들고 늘어지면 여기에서 문제가, 붙들고 늘어질 거리를 제대로 붙들고 늘어질 수 있으면 선순환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긍정적인 지지를 받으면. 그래서 이게 환경과의 피드백과 관련이 있습니다. 긍정적 피드백과. 그래서 이제 어릴 때에 계속 이게 잘못하면 끊임없이 한심한 놈 취급을 당하는데, 어릴 때 집에서부터 계속 너는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는 엉뚱한 짓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계속 집에서 부모들한테 이렇게 쥐어박힐 수가 있고, 이렇게 뭐 되건 말건 어릴 때는 그럭저럭 버텨냈는데,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갔다, 대학교를 갔다, 선생으로부터 계속 쥐어박히는 수가 있고, 주변의 동료들로부터 생각이 저거하고 다르니까, 보통 애들하고의 관심사가 달라요. 보통 애들은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자기들끼리 맨날 모여서 보고 하는 게 뭐 화장하는 법이나 보고 뭐 이상한 거, 별 쓸데없는 거 보고 자기들끼리, 그게 이제 친구 관계 하는데 그거예요. 근데 얘들은 본질적으로 생각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런 화제에 못 어울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쥐어박혀서 왕따를 당한다. 자, 다 보세요. 이런 거예요. 부모한테 계속해서 혼나거나, 선생한테 혼나거나,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거나, 아니면 대학 들어갔다, 대학원 들어갔다, 잘했는데 나중에 지도교수하고 틀어지거나, 또 나중에 직장에 취직했는데, 아니 군대에 가서 윗사람한테 갈굼당하거나, 아니 직장에 취직했는데 직장에서 또 윗사람한테 갈굼당하거나, 이런 게 다들 문제의 출발점이다 하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이것이 긍정적인 피드백, 박수를 받을 때는 문제가 없다. 근데 부정적인 피드백, 쥐어박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신의 재능이 재능으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때부터 문제거리로 되기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가족은 뭘 해야 되고 당사자는, 자, 결국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떻게 지금 우리 당사자들이 지금 악순환에 들어가 있는데 과제는 어떻게 선순환으로 돌릴 것이냐. 우리 당사자들이 지금 음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양의 세계로 돌릴 것이냐. 저는 가족이 해야 될 역할과 당사자가 해야 될 역할이 다릅니다 이야기하는 거군요. 이들을 환경을 양으로 바꿔주는 거, 이게 가족이 해야 될 일이에요. 가족들은 애를 자꾸 바꾸려 그래요. 애를 바꾸려 한다고요. 애한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애를 병원에 집어넣고 네가 치료받아라. 애를 상담실에 밀어넣고 네가 치료받아라. 애를 가지고 자꾸 눈만 뜨면 네가 이게 잘못됐으니까 고쳐라. 애를 자꾸 고치려 하는데 가족들이 할 일이 애를 고치는 일이야. 애는 내버려 두고 환경을 양으로 바꿔주시는 게 가족들이 할 일이에요. 지금 환경적으로 계속 부정적 피드백이 주어지고 있는 게 이게 문제라고요. 쥐어받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럼 가정 안에서부터, 자,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얘한테 양적 환경이었나 음적 환경이었나, 그러니까 긍정적 환경이었나 부정적 환경이었나, 얘한테 긍정적 피드백을 자꾸 주는 가정이었나 부정적 피드백을 주고 있는 가정이었나, 그걸 한번 검토를 하시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 지금 오늘부터 당장 부정적 피드백은 오늘자로 끝낸다. 중지해야 돼요. 일체 나무라는 거, 지적하는 거, 혼내는 거, 한심해하는 거, 이거는 일체 중단. 이 부정적인 피드백이 애를 죽이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피드백 때문에 애가 좋은 재능과 특성이 병으로 자꾸 병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병인 게 아니고, 우리가 애들 안에 병인 부분이 있고 병이 아닌 부분이 있어요. 애들의 건강한 부분마저도 우리는 끊임없이 병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십시오. 부정적 피드백을 당장 중단하고 오늘부터 우리 가정 안에서 어떻게 긍정적 피드백을 끊임없이 줄 거냐. 긍정적 피드백을.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러 가지로 비유하잖아요. 1급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1급수, 3급수 비해서 가정이 먼저 오아시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부터가 애한테 긍정적 피드백을 주는 가정, 긍정적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속에 이런 긍정적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한 군데 생기고 또 한 군데 생겨나야 되죠. 이런 우리 가정을 먼저 오아시스로 만들어주고 사회 속에 오아시스를 여기 하나 만들고 저기 하나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이 하셔야 될 역할과 당사자가 해야 될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서 생각하는 게 중요한데 가족분들이 하셔야 될 역할이 환경을 양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게 가족분들이 하셔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럼 환경을 양으로 만들어준다는 게 이제 뭐냐 했을 때 자, 요거 제가 최근에 이제 정리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조현병 내지는 모든 정신질환에 관리의 핵심을 약물치료 플러스 네 가지 요소 최근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왜 다섯 가지 요소라고 안 하고 약물치료 플러스 네 가지 요소라 했느냐. 요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약물치료의 차원이 있고 다른 네 가지 요소의 차원이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치료 관행이 약물치료만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약물치료는 죽어도 안 받고 나머지로 어떻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 둘 다가 잘못된 태도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약물치료와 저 네 가지 요소를 병행하는 것이 반드시 병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놨는데 약물치료는 제가 여기에 땅의 기반처럼 집 짓는 데 비유해서 이제 그림을 생각을 해봤는데 약물치료는 땅이 웬일인지 모르지만 물은 땅이다. 진흙 땅이다. 집은 지어야 되는데 그럼 땅부터 먼저 말뚝을 박던 뭐라든 땅을 단단하게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이게 제가 비유하자면 약물치료예요. 여러 가지로 비유하는데 최영희 선생님은 정신과 의사 메타연구소 하시는 최영희 선생님은 이 약물치료를 물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는 놈한테 튜브 던져주는 거다라고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튜브만 던져주고 말 거냐.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냐. 언제까지나 튜브에 의지해서 물 위에 둥둥 떠 있게만 만들 거냐. 이렇게도 비유하시고 하던데 아무튼 약물치료라고 한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약물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약물치료의 이제 토대 위에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이것도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1, 2, 3, 4라고 보면 되는데 가족의 정서적 지원. 가족의 정서적 지원이 강력하게 들어가야 돼요. 저게 이제 기본, 그야말로 집의 주춧돌에 해당되는 거예요. 기본, 기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지는 나아가서는 저거를 저는 식물로 따지면 식물이 뿌리 내릴 수 있는 땅. 누군가는 정서적 지원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정말로 그 사람 옆에만 가면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야 거기에서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히 가족이 아니라도 딴 사람도 가끔 지 복이 많으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좋은 상담자를 만날 수도 있고 좋은 동료를 만날 수도 있고 좋은 의사를 만날 수도 있고 신부님, 수녀님, 목사님, 스님들 중에 누군지 모르지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그 힘이 가족인 사람과 부모인 사람과 부모가 아닌 사람은 10대 1이에요. 쉽게 표현하자면 가족이 아닌 사람이 지한테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지가 내가 믿음직하다 하더라도 가족하고 비교하면 10대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내 딴 한다 해도 나도 가족 이상으로 할 재주는 없고 본인도 주변에 가족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받는 사랑, 그거에 대한 흡족함,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안정되는 거하고 가족이 진짜로 엄마나 아버지가 자기 마음을 알아주고 자기를 해주는 것과는 이거는 비교가 안 돼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걸 그냥 정서적 지원했다가 강조하는 의미에서 앞에 가족을 붙인 게 가족의 정서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토대 위에서 그 다음 뭐 해야 되느냐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이런 게 필요하죠. 그 우리는 병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병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병보다, 무지가 병보다 더 무섭다. 이 조현병, 조울증 자체가 이게 심각한 병이어서 우리가 헤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요새 와서 이런 이야기 하는데, 조현병, 조울증 알고 보면 이거 쉽습니다. 이렇게까지 헤매고 고생할 병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헤매고 고생을 하느냐. 몰라서, 무지해서, 이게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문제를 오히려 거꾸로 가서
완전히 최악의 상황으로 밀어넣어 놓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수습을 해볼라 하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지 때문에, 무지가 병보다 더 무섭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로 무지하냐, 제가 이야기하면, 제가 맨날 그러지만 우리의 초등학교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 단 한 자도 정신질환, 조현병에 대한 설명하는 단 한 자도 없어요. 단 한 자도. 대학교 교재에는 나오느냐? 대학교 교재에도 당연히 안 나오죠.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이나 뭐 이쪽 관련 학과의 교재 빼놓고 일반 교재는 대학교에 가도 단 한 줄도 없어요. 대학교 교양 과목에도 없고 단 한 줄도 없어요. 대학원 석사 박사까지 단 한 줄도 없어요. 우리는 쉽게 표현,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 사람도 소용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대학 교수 집에서 애가 발병했다. 그 대학 교수 아버지도 무식하기는 일반 아버지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엄마도 일반 엄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대학 교수라고 해서 더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뭐 무슨 서울대 연고대 나왔다고 해서 더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대기업체 임원이다, 국회의원이다, 언론기관에 뭐 높은 자리에 있다,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무식하기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한 자도 배운 바가 없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냐, 발병했을 때 빨리 공부 시작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요새 세월이 얼마나 많이 좋아졌습니까? 20년 전하고 비교하면 지금 비교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터넷 세상, 유튜브 세상이 됐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20년 전에는 가족분들이, 초발 가족분들이 저를 만날 길이 없었어요. 배정규라는 사람이 있다. 저한테는 어떤 사람들만 왔느냐, 한 20년 전에는. 처음에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계속 철통방아하잖아요. 10년, 20년을 의사들이 병원에만 끼고 있고 병원에 오라 하고 딴 데 갈라 하면 그 큰일 난다 하고 가지 말라 하고 아무 정보도 안 주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10년을 해도 안 되고 20년을 해도 안 되니까 그때 가서 비로소 뭔 방법이 없나 하고 찾아서 우째우째 소문해서 저하고 만나지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이 얼마나 좋으냐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요새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거고 제 주장이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이제는 이런 것이고 여러분들도 검색만 하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문제는 옥석이 구분이 안 되는데 이거는 자꾸 공부하시다가 보면 알아요. 저절로 공부하다가 보면은 아 이건 맞는 이야기고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내 판단이 서가요.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순환적 생활습관을 하면 되는데 이것도 처음에 건강한 생활 습관이라 할까? 욕구 충족적인 생활 습관이라 할까? 제가 이제 선순환적 생활 습관이라 하자. 제3회로. 왜냐면 건강한 생활 습관 하려니까 안 그래도 그게 문제인데 가족들이 넌 이래, 이렇게 살아야 돼. 아침에 되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정해놔놓고 막 환자를 막 몰아붙이는 가족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사는 게 건강한 삶이라고. 그래, 건강한 생활이라고 붙이려니까 그랬다간 잘못하면 가족들이 제목만 보고 안에 내용도 안 보고 그냥 기존의 자기의 틀을 고수할까 싶어서 그랬고 그 다음에 욕구 충족적 생활이 좀 더 적합한 말인데 또 욕구 충족적이라 하려니 욕구 충족적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진정한 욕구를 추구해 가야 되는데 이것도 피상적인 욕구만 맨날 추구하는 애들 허구한 날 맨날 들어가서 야동만 보고 밤낮 바뀌어가지고 컴퓨터만 하고 있고 하는 애들이 그게 욕구 충족적 생활이라고 또 주장을 할까 봐 욕구 충족적 생활도 쓰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한 끝에 선순환적 생활이라 하자 해서 이제 했는데 이런 선순환적 생활 습관을 이제 갖춰나가야 돼요 당사자가 그 다음 이제 결국은 확고한 인생 목표를 이제 가지면 되는데 요게 조현병 관리의 핵심 그래서 약물치료 플러스 네 가지 요소인데 요게 제가 볼 땐 순서가 있어요 가족의 정서적 지원이 되어야 다음 단계가 되고 다음 단계가 돼야 이게 되고 이게 확고한 인생 목표까지 가려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강의를 하니까 어떤 가족분이 우리 애는 인생 목표가 없어서 그게 제일 문제예요. 지금 어떻게 인생 목표를 잡아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데 그건 지금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 목표가 잡히려고 하게 되면은 하루하루의 생활이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그게 여기예요. 오늘 하루가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 내가 정말로 이 생에서 내가 뭘 할 것지가 나오는 거지. 오늘이 괴로운 사람한테는 이 인생 목표가 안 나와요. 오늘이 괴로운 사람이 잡은 인생 목표는 진짜 인생 목표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 헛방이에요. 그건 도망치려는 핑계거리 찾아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이 행복한 사람만이 진정한 인생 목표가 나와요. 그 행복 속에서. 그래서
이 학교로 따지자면 쉽게 표현하면 이래요. 요게 초등학교, 요게 초등학교 수준이라는 게 이게 돼야 가족의 정서적 지원이 돼요. 요게 중학교 수준이다.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이거 할 줄 알아야 선순환적 생활 습관이 그때부터 가능하다. 이게 고등학교 수준이다. 확고한 인생 목표 이게 대학교 수준이다. 뒤에 이 인생 목표는 뒤에 가서 생기는 거예요. 자꾸 부모들이 이게 부모들이 어떤 심리가 자꾸 있냐면 내 해야 될 거를 내가 부모가 먼저 바뀌라고 하잖아요. 부모가 먼저 바뀌셔야 됩니다. 부모가 바뀌어야 애가 바뀝니다. 부모가 바뀌는 만큼 애는 좋아집니다. 애는 그냥 내버려 두고 부모가 공부하러 쫓아다니고 부모가 내 성격 막 급한 성격 뜯어고치려고 쫓아다니고 뭐 등등 부모가 나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이게 재발률에 제가 요 강의 자료에는 없지만 짧게 이야기하지만 재발에 가장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하이 EE라고 익스프레스드 이모션 하는데 1950년대부터 영국에서 연구돼서 전 세계에서 연구하고 있는 주제예요. 표출 정서라고 번역해요. 부모가 감정이 막 들쑥날쑥하는 막 화가 나면 기본적으로 감정의 기복이 심한 집들. 그러니까 화나면 막 목소리가 커지고 화내고 그다음에 막 서럽다고 펑펑 울고 애 앞에서 막 불안하다고 막 안절복절하고 이렇게 감정 표출이 너무 심하게 나오는 거. 요런 집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높은 감정 표출을 보이는 집안과 낮은 감정 표출을 보이는 집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좀 차분한 집안과 정서적으로 늘 가면 집이 좀 조용하고 차분하고 식구들끼리 이야기를 나눠도 조용조용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뭐 서로 간에 좀 서운하거나 혼낼 일이 있어도 조용조용하게 말하고 요런 집하고 그 다음에 가면은 막 심심하면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소리 지르고 뭐 비난하고 욕하고 서로 간에 울고 뭐 등등 이렇게 막 시끌벅적한 집이 있고 비교를 하니까 재발률이 3배 차이 난다는 거예요. 부모가 화 많이 내고 소리 지르고 뭐 막 이런 집이 재발률이 3배가 더 높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를 도와주고 싶으면 이 부모가, 이건 내 성격이다 하지만 내 성격을 뜯어고쳐야 돼요. 이 내 성격이 애를 계속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애를 발병하게 만들고 재발하게 만드는데 이건 난 내 성격이다 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격이 쉽게 흥분하고 조급하고 막 괄괄거리고 막 이런 성격이라면 내가 내 성격을 바꿔서 차분하게 흥분했을 때 브레이크 잡고 차분하게 말할 수 있는 또는 흥분했을 땐 잠시 자리 피하고 진정되면 와서 말할 수 있는 내가 내 스타일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자, 아무튼 그래서 가족의 정서적 지원이 되는 한도 내에서 다른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가족분들이 자꾸 환자를 바꾸려 하는데 제가 환자는 일단 이 시점에 내버려 두십시오. 환자는 내가 바꿀 필요가 없어요. 환자는 기본적으로 약 먹으면 되고 약 먹고 해결 안 되면 의사 선생님이 상담 잘해주면 의사 선생님한테 상담까지 해주십시오. 보내고 의사 선생님 상담 안 해주면 상담기관에 상담하러 보내고 아니면 또 주변에 재활센터에도 보내고 이런 뭐 전문가들한테 가능하면 맡겨서 애 바꾸는 거 그거 하는 공부했는 사람들이 전문가인데 애 바꾸는 문제는 자꾸 전문가한테 맡겨야지 돼요. 내가 직접 할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상당수 부모님들이 집에서 내가 끌어안고 내가 직장도 때려치우고 내가 24시간 같이 다니면 우리 애가 좋아질 거다. 아니요. 24시간 내가 같이 다니면서 애 계속 갈궈가지고 애 더 나빠지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를 계속 끌어안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은 쥐를 잘 설득해서 주거시설에 집어넣는 방법이에요. 가능하면 독립해서 생활하고 이게 쥐 자력을 세워가도록 하는 방법이거든요. 나는 끊임없이 정서적 지원을 해주면서 세상 속에서 쥐가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크게 보면 두 가지 있잖아요. 하나는 쥐 자력이 생기게끔 도와주고 하나는 쥐가 뭔가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을 때 그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이 두 가지, 두 날개를 달아주면 된다고요. 내가 그걸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가 내 자식이니까 내가 잘한다. 내가 제일 잘 도와줄 수 있다고. 내가 혼자 끌어안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라 하시면 안 된다는 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전문가한테 뚝뚝 떼 맡길 수 있는 일은 전문가한테 떼 맡기고 아무한테도 맡길 데가 없다 할 때 할 수 없이 내가 하는 거지. 맡길 데가 수두룩하게 있는데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수두룩하게 있는데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은 하나도 이용 안 하고 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하겠다고 끌어안고 있으면
매우 곤란합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과외시킬 때로 따지면 영어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영어는 영어 선생한테 수학은 수학 선생한테 다 보낼 대로 보내고 나는 나머지 안 되는 거나 쥐고 있든지 해야지. 내가 영어도 안 되는데 내가 영어 배워가면서 가르치겠다고 수학도 안 되는데 수학 배워가면서 가르치겠다고 이러고 끼고 있어서는 안 되십니다 하는 거예요. 애를 좀 뚝뚝 가능하면 떼놓는 가능하면 사는 것도 가능하면 떨어져 사는 게 좋은 전략이에요. 함께 사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만 함께 계속 사는데 고인물처럼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간다.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 그때는 떨어져 사는 방법을 궁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인데 자 아무튼 그 계속 강조하는 가족의 정서적 지원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가족이 바뀌셔야 됩니다. 자 계속 그 이야기입니다.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심리적으로 안정. 그래야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다. 자 우리가 발병을 했다는 게 뭐냐. 낫는다는 게 뭐냐. 발병을 했다는 거는 전부 다 불안정한 상태에 들어갔다. 뇌가 불안정한 상태에 들어갔고 몸이 불안정한 상태에 들어갔고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에 들어갔고 환경도 불안정한 상태에 들어갔다. 자 그러면 자 다시 이제 병을 낫게 한다는 건 뇌를 안정상태로 돌려놓고 몸도 안정상태로 돌려놓고 마음도 안정상태로 돌려놓고 환경도 안정상태로 가야 되는데 뇌 안정을 위해서는 우리가 약물치료와 잠 잠 푹 깨워야 돼요. 약물치료 꼭 해야 되고 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몸의 안정을 위해서는 이완, 휴식, 그다음에 에너지 활력 충전. 아무튼 교감신경계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걸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된다. 애들이 전투태세예요. 바짝 긴장하고 있고 이걸 애들 좀 든든하게 이렇게 풀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 마음,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공감, 위로, 지지, 격려, 존중. 그다음에 환경, 환경적으로 안정돼야 돼요. 그러려면 화목한 가정, 지지적 소속 집단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가족의 정서적 지지가 들어가면 마음이 안정이 돼요. 자, 우리가 뇌에 약을 먹어서 다른 약을 먹어서 그게 좋은 효과가 몸에도 미치고 마음에도 미치고 이렇게 미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마음이 안정되면 다시 뇌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몸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환경에도 좋은 영향을 미쳐. 그래서 가족이 하실 수 있는 가족이 정서적 지원을 해주시면 우리 당사자들의 마음이 안정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요거는 늘 하던 이야기니까 제가 읽고만 지나갈게요. 그래서 바람직한 가족의 태도는 병 치료보다 관계 개선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가르치려 하거나 고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은 치료자, 교육자가 아니라 지지자, 지원자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1급수, 3급수 5종에 대한 비유인데요. 1급수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적 기준을 놓아버려야 합니다. 당사자가 자신만의 개성과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합니다. 사막과 오아시스의 비유, 가정이 오아시스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 속에 당사자가 살아갈 수 있는 오아시스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너그러운 무관심, 감정은행 통장, 경청, 수용, 긍정적 관점, 태도 등이 중요합니다. 자, 가족이 정답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가족이 채점표를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당사자의 욕구,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늘 많이 하던 이야기니까 여기서 지나가겠습니다. 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경계의 필요성. 제가 잘해주십시오, 잘해주십시오 했더니 잘해준다는 게 뭔지 몰라서 환자가 가정에서 폭군으로 전락해 있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환자가 가정의 폭군으로 전락하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잘해주십시오, 잘해주십시오 하는 게 뭐냐면 가족의 자기결정권이 있고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있는데 우리 상당수 당사자, 가족분들이 열에 적어도 대여섯 집, 절반 이상의 가정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자식들한테 지나치게 관여를 많이 해요. 기본적으로 자식을 한심하게 생각하는 거죠. 아까 처음에 제가 예로 들었던 그 자녀들의 어떤 화목의 욕구, 진실성의 뭐 욕구, 어떤 경직성, 뭐 생각 많은 거, 엉뚱함 등등 이게 하나의 걔들의 개성이고 특성인데 부모들의 눈에 볼 때는 이게 사회적인 사회 일반인들의 행동 방식과 다르고 사고 방식과 다르고 나의 행동과 다르고 사고와 다르기 때문에 저걸 문제라고 자꾸 보는 거예요. 문제가 아닌 것까지 부모님들은 우리 당사자를 자꾸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병이 아닌 것까지도 자꾸 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걸 지적하고 고치려고 그래요. 지적하고 고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설사 그게 병이었더라도 지적하고 고치는 방법으로는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지적하고 나무라고 이 방법으로는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불과 연기의 비유가 있잖아요. 모든 종류의 증상,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나 행동이나 아무리 엉뚱하건 뭐하건 간에 그거는 연기에 불과한 겁니다. 연기에 불과한 겁니다.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하면은 아 얘가 요새 어디 안 좋구나
집단은 뭐 스트레스 받는 게 있는 모양이다. 야가 지금 어디가 안 좋을까? 뭐가 지금 문제가 될까 해서 지가 진짜 힘들어하는 거. 이거를 풀어주려. 연기가 나면 빨리 불끈데를, 불난데를 찾아 불을 끌어가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연기 난다고 막 소리 지르고 갔다가 온 연기 옆집으로 새 나가면 창피하다고 창문에 막 스카치 테이프, 뭐죠? 테이프 갖다가 연기 안 빠져나가게 막 바르고 있고, 그러느라 불 끌어갈 생각을 안 하고, 연기만 흐트린다고 그러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들이 지금 눈에 걸리는 당사자들의 모든 행동, 거의 모든 행동이 그 자체가 문제가 될 게 없는 행동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시비 걸고 지금 뭐 싸우느라고 다른 더 중요한 거 하는 일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 맨날 씨름하는 게 담배 많이 피운다고 씨름하고 뭐 또 뭐 아침에 안 일어난다고 씨름하고 또 뭐 한다고 씨름하고 씨름하는데 그렇게 씨름하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정서적 지원이 안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계속 환자하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니까 정서적 지원이 안 되니까 환자는 더더욱 지세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지금 그런 거 가지고 씨름할 때가 아니에요. 담배 안 피운다, 콜라 많이 마, 담배 피운다, 콜라 마신다. 이거 가지고 씨름하실 때가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부모님이 기본적으로 당사자를 한심하게 봐요. 낮춰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할 거리, 입댈 거리가 많은 거예요. 입을 떼고. 그러니까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 안 해주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라, 마라, 뭐 콜라 마시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어디는 뭐 가지 마라, 뭐는 해라, 등등. 당사자를 스스로 알아서 하게끔 안 내버려 두고 가족이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간섭과 지시와 이게 많다는 거예요. 잔소리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해로운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십시오 하는 게 앞에 요 이야기예요. 그게 요 이야기인데 그거를 하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이게 잘해준다라고 하는 걸 이걸 침범하지 마십시오. 가족은 가족의 선을 지키고 환자의 자기결정권, 환자의 몫에 속하는 것을 침범하지 마십시오. 환자의 방을 마음대로 침범하지 마십시오. 환자의 생활 스케줄을 마음대로 침범하지 마십시오. 환자가 지 몸을 지가 어떻게 할지를 마음대로 침범하지 마십시오. 머리 안 감는다고 너무 난리치고 뭐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자기결정권을 이해하기 제일 쉽기는 몸으로 이해하는 게 제일 쉬워요. 내 몸을 어디에다 두고 어떻게 할지 내 몸에 대한 권리는 나한테 있다. 환자 지 몸에 대한 권리는 지한테 있다. 이것만 인정해 주면 돼요. 그게 자기 결정권이에요. 그런데 역으로 내 몸에 대한 가족의 내 몸에 대한 결정권은 역시 나한테 있거든요. 그런데 때때로는 환자가 내 몸을 지 마음대로 하려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지금 약속이 있어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마세요. 이렇게 되고 지금 나가면 나 화낼 거예요. 이따가 집에 들어오면 나 그냥 엄마 가만히 안 둘 거예요. 이래서 엄마를 일을 보러 못 가게 하는 수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집에 폭군이 돼가지고 자기 집에서 조금만 걸어 다니는데 소리 난다. 설거지 하는데 소리 난다고 자기 갔다가 잘라 하는데 방해했다고 소리 버럭 지르고 설거지도 못하게 하고 걸을 때 뒷발 들고 걷게 만들고 이런 지 눈치를 계속 보게 만드는 이런 몇 시까지 들어와라 명령하고 이런 거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 들어주기 시작하면 또 하나 들어주고 하나 들어주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 기준점이 뭐냐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스트레스가 적은 집안 분위기는 가능하면 간섭하지 않고 지시하지 않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허용적인 집안 분위기가 좋은데 하지만 무엇이든 무조건적으로 허용적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용이 지나쳐서 당사자가 가족을 지배하고 함부로 대하고 폭군으로 군림하는 것까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모두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 간에는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경계란 각자가 서로의 자기 결정권을 간섭하거나 침범하지 않고 상호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주시고 나도 당사자로부터 내가 나에 대한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침해 당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당사자의 역할,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조금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내면을 양으로 바꾸는 것. 가족은 환경을 바꿔주는 게 가족이 해야 될 일이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그러니까 환경에 뭐를 바꿔주느냐? 환경이 음의 환경이라는 거죠. 그 음의 환경을 양의 환경으로 바꿔주는 것이 가족이 하실 일입니다. 당사자는 내면이 현재 음인데 자기 마음속이 지금 마음속에 부정적인 게 꽉 차 있다고요. 내면이 음인데 이 내면이 음인 거를 양으로 바꾸는 것. 이게 당사자가 할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자 당사자의 역할을 한마디로 하자면 제가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우리 당사자들은 지금 원망 생활하느라고 바빠요. 눈 뜨면 계속해서 부모 원망하고 옛날에 10년 전에 있었던 친구들, 군대 동기들, 직장 사람들 계속 속으로 원망하느라고 원망이 늘어졌어요. 병을 원망하고 사회가 잘못됐다 그러고 아무튼 이 불만, 불평불만, 원망이 많은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세상살이가 쭉쭉 잘 나가는 사람들은 뭐 세상에 원망할 거리가 별로 없는 거고 세상살이가 비비 꼬여서 내 뜻대로 안 되면 사사건건 원망거리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 원망이 가득한데 계속 원망하고 있으면 인생이 좋아지면 원망하라 하죠. 죽는 날까지 미워해서 정말 내가 미운 사람 한 사람 있을 때 막 그 사람 막 죽는 날까지 그냥 이를 박박 깔고 미워하면 내 인생이 좋아지면 미워하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원망이라고 하는 건 미움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에 부정적인 게 있어서 계속 그거를 곱씹으면 나만 골마 터지잖아요. 내한테서 온 부정적인 기운이 막 온 사방으로 뻗어나가서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고 멀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여하한 이유로 정당한 이유로 내가 이런 원망을 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내가 결국은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을 잘 살고 싶으면 감사 생활을 하셔야 된다. 요 이야기예요. 그럼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아까 제가 누누이 가족 지원 이야기 했잖아요. 자, 제가 이건 심리 상담 뭐 하는 거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전엔 이것만 이야기했는데 오늘 여기 이제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는 방법 하면서 당사자가 뭐 해야 될 거냐. 어떻게 하면 원망 생활이 감사 생활로 돌아가느냐.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걸 들고 나온 거예요. 자, 당사자가 해야 될 일이 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요거다 이 이야기예요. 당사자 스스로가 첫 번째, 자기 노출을 해야 된다. 당사자가 지금의 함정에서 빠져나올라 하면 지금 맨날 낮밤 바뀐 생활하면서 속으로 계속 불편한 감정들, 불안감, 우울감, 그 다음에 분노 뭐 등등 입만 뗐다면 남 탓하고 화내고 하는 이 생활에 벗어나오려면 첫 번째는 자기 노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기 노출은 다른 말로 자기 개방이라 해요. 자기 속에 있는 걸 꺼내야 된다. 근데 당사자들이 진짜 그걸 안 꺼내는 경우가 많아요. 겉으로 화만 내지 왜 화가 났는지를 설명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더 안에 거, 더 밑에 거, 진짜로 서운한 거. 이런 거를 화내는 방식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엄마한테 그게 서운했으면 엄마 이야기 좀 해요. 사실은 내가 이 생각이 계속 내 마음속에 있어서 나는 엄마가 용서가 안 돼요. 계속해서 그 생각만 나면 엄마한테 화가 올라와요. 아빠 이야기 좀 해요. 또 누구 이야기. 이렇게 해서 이걸 풀어내야 되거든요.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할아버지한테 화났는데 돌아가셨어. 그럼 할 수 없이 글로라도 적어야죠. 그래서 할아버지 저는 이게 정말로 속상해요. 글로라도 적어야죠. 그래서 이게 안에 자기 안에 부정적인 거 이거를 다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고름 짜는 거에 비유하거든요. 고름을 짜내야 됩니다. 안에서 골마 터져 있는데 뭔가 안에 갖다 자기 나름대로 실패한 일들,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일들, 쥐어박힌 것들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안에 쌓인 상처가 많거든요. 상처가 많고 골문 게 많다고요. 가슴에 못이 많이 박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슴에 못이 많이 박혔다 생각하면 되는데 그거를 다 끄집어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자기 노출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 노출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당사자도 그렇고 당사자가 아니라 가족도 그렇고 전문가도 경청을 해주면 자기 노출이 촉진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욕구 탐색. 자, 자기 노출을 하고 그 다음에 진짜로 자기가 원하는 게 뭐냐. 이 자신의 속마음 이걸 끊임없이 이야기하면 이거를 그래서 경청을 해주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된 바탕 위에서 감사 훈련이 들어가야 돼요. 자, 이거 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지. 절대로 지금부터 오늘부터 집에 가서 허구한 날 욕하고 저러고 있는 아한테 야, 감사일기 쓴다는 게 도움이 된다던데 네 감사일기를 한번 써봐라.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갔다가 지가 좋다네. 한번 써보지. 써봐도 며칠 쓰고는 안 쓰게 돼요. 진정한 감사, 아직까지 2단계에 안 갖는 애인데 이거 지금 자기 안에 지금 고름 짜내야 되고 지금 짜내야 되는데 말해 물로 따지자면 지금 탁한 물이 안에 꽉 차 있다고요. 탁한 물이 꽉 차 있는데 이 탁한 물을 한편으로 빼내면서 맑은 물을 공급할 때 맑은 물이 들어가는 거지 탁한 물은 안 빼내고 맑은 물만 위에서 계속 달아붙는다고. 그러니까 이건 탁한 물이라는 거예요. 이 자기 노출 욕구 탐색은 이거 탁한 물을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감사훈련 알아차림으로 해서 맑은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경청을 해줘야 되고, 경청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강점 찾아주기. 경청만으로는 부족하더라. 우리 상담실에 가면 단순히 열심히 들어주는 상담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강점을 찾아줘야 돼요. 끊임없이 강점에 주목해야 돼요. 제가 운영하는 상담센터의 이름이 재은 심리 상담센터인데, 왜 재은이라고 붙였느냐? 뜻이 재주를 은혜롭게. 재주를 은혜롭게 해요. 사람들마다 누구나 간에 그의 하늘이 부여한 그의 재주, 그의 재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의 재주와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건 정신 지체자든, 신체적인 불구가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든, 또는 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우리 조현병 환자든 조울증 환자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에게는 어떠한 재능인가가 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당사자들을 너무 문제로만 봤다는 거예요. 결함으로만 보고 문제로만 보고,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계속 치료라는 미명하에 우리가 하고 있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네 지금 그대로 하면 안 된다. 보통 사람처럼 되라. 너는 왜 생각이 엉뚱하노? 남들처럼 생각해라. 너는 왜 하는 행동이 엉뚱하노? 남들 행동하는 듯이 행동해라. 자, 남들처럼 되는 것을, 너는 남들하고 다르니 그게 문제다. 그러니까 남들처럼 돼야 된다. 이걸 우리는 지금까지 치료라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치료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제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에 맨날 비유하지만, 왼손잡이를 오른손잡이 만드는 게 치료가 아니라고요. 왼손잡이가 왼손잡이로서 오른손잡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끔 만드는, 그것이 진정한 치료지.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들이 아까 제가 맨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착하다, 화목의 욕구, 진실성의 욕구 뭐 등등, 경직돼 있다, 아주 단순하다, 아주 고집이 세다, 나아가서는 뭐 상처 잘 받는다, 또 뭐죠, 이런 많은 특성들, 이 많은 특성들은, 생각이 많다, 이 많은 특성들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고치려고 하는 순간에 탈이 나도 단단히 나게 된다는 거예요. 애도 망가지고 가족도 망가지고 쓸데없는 거 붙들고 지금 씨름을 하는 거라고요. 그거는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타고난 본성품이에요. 고쳐야 될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고치려고 아무리 노력한들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원래 내가 타고난 성품, 원래 내가 타고난 기질, 원래 내가 타고난 성격, 나와 남의 다른 점이에요. 이거는 사과와 배와 복숭아와 수박이 다른 것처럼 원래의 성품이 다른 거예요. 사과를 배로 만들려고 계속 기를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과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거를 치료라고 하면서, 단지 치료라고 하면 망상 없애고 환청 없애고 하는 선에 그건 치료라고 인정하지만, 왜 저 본인이 타고난 본 성품을 바꾸려면서 그걸 치료라고 하느냐고요. 그건 치료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을 만만하게 본 거고, 사람을 무시한 거고. 나 끝내야 되시는 모양이네요. 조금만요. 한 조금만. 그래서 나하고 다른 남의 특성을 내가 깔아뭉개고 낮춰본 거예요. 그거는 치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있는 그대로 인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 그런 그의 그 문제를 단점으로 보지 않고 강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존에 상담을 하던 치료를 하는 데서 열의 아홉 사람이 단점 고치기 접근을 하고 있어요. 여덟 아홉. 저는 이제 단점, 결함 찾아내기, 단점 고치기 제발 그만합시다. 이제 강점 찾아주는 그런 우리 접근 방법을 합시다. 그래서 이제 경청을 해주고 강점을 끊임없이 찾아주면 애들의 이런 자신의 과업이 촉진된다는 거예요. 자기 노출 욕구 탐색 감사 훈련 알아차림. 이것이,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꿈을 추구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당사자들의 과업입니다.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제목만 보고 지나갈게요. 그래서 수용의 중요성에서 악순환과 선순환의 전환점.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크게 보자면 병이 낫는 과정에 무너지는 과정이 있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 있는데, 결국 수용이라고 하는 것을 거치면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는 게 뭐냐? 결국 인정할 거나 수용할 수 없는 감정과 욕구들이 우리 안에 많은데, 이거를 결국 다 수용한다. 음식으로 따지자면
소화가 안 되고 있던 것이 소화가 된다. 그 소리예요.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러면 이렇게 수용의 의미는 뭐냐? 자,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새로운 신념을 갖게 된다. 새로운 정체감, 자존감, 자신감을 갖게 된다. 용서, 감사,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된다.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다. 희망이 싹트고 지혜가 생겨난다. 지금 요 모양 요 꼴이라고 하는 걸, 지금 내 집이 무너져가고 있다. 내 인생이 무너져가고 있다. 내 자신이 내세울 게 없다. 별 볼일 없다.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가족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용을 촉진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자기 노출과 경청. 그래서 자기 노출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병을 하게 되면 사회적 붕괴가 일어나고, 사회적 붕괴가 일어나면 심리적 붕괴가 일어나고, 그럼 침습적 반추가 와요. 끊임없이 생각을 해요.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데 이걸 말로 안 털어놓는다 하는 거예요. 왜? 말로 털어놓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로 털어놓기 시작하는 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말로 털어놔야 그때부터 자기 탐색이 되고 자기 이해가 되고 자기 탐색이 되고 자기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순환이 일어나는 게, 여기까지 악순환이에요. 말을 안 하고 있으면 계속 악순환의 고리를 돌다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자기 노출을 하기 시작하면 자기 탐색, 자기 이해, 수용의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노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야기고. 자기 노출은 당사자가 해야 되는 일이고, 가족은 이걸 촉진시켜줘야죠. 당사자가 지 속마음을 이야기해야 돼요. 가족들이, 얘가 생전 가도 말을 안 한다. 입을 안 뗀다. 아무리 물어봐도 입을 안 뗀다. 왜? 아직까지 입댈 수 있는 상황, 여건, 분위기를 안 만들어주니까 그래요. 입대게 만들려면 가족분들이 공을 많이 들여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입을 떼기 시작하면 무조건 하고 반기셔야 돼요. 어떤 말이든지 입에서 나오는 말은, 심지어는 부모를 욕을 하고 원망해도 아이고 반갑다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게 기회가 돼서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 자기 노출이 이게 환자의, 그러니까 말문이 터지기 시작하는 것. 내 앞에서 말문이 안 터지면 결국 상담받으러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 앞에서라도 말문이 터지면 돼요. 말문이 터져야 이게 낫기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상담자 앞에서 말문이 터져야 되고, 부모 앞에서 말문이 터져야 되고, 누구 앞에서도 말문이 터져야 돼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이래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요. 말문이 터지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이 말문이 터지게 하려면 결국 경청을 해야만 이 말문이 터집니다 하는 거예요. 경청을 해야만 말문이 터집니다. 그리고 경청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있으면 그건 경청이 아니에요. 아무 판단 없이, 아, 니는 그래 생각하는구나, 니는 그랬구나, 이렇게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이게 경청이에요. 경청을 하게 되면 비로소 이해가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던 게 비로소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공감이 되고, 공감이 되면 내가 그를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게 되고, 수용하게 되면 존중하게 되고,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면 더더욱 경청을 하고 등등 이렇게 가는 거예요. 존중이라고 써놨지만 저는 저게 근본적인 출발점이기도 해요. 우리가 당사자를 내가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내가 무시하는 마음이 있으면 함부로, 그러니까 뭐냐면 내 자식이 나보다 낫다, 과연 이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거냐. 내 자식이 제가 비록 지금 고생을 하고 있지만 제가 나보다 더 나은 애구나, 나은 애를 내가 지금까지 못 알아봤구나, 제가 나보다 낫다, 이렇게 마음에 되면 그때부터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내가, 제가 한심하다, 저게 내가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까, 한심하다. 한심하다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스스로가 기도를 하든 뭐라, 하나님 이 마음 잘못됐으니까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한심한 마음이 내 아들이 대단해 보이는 마음으로, 눈으로, 그 마음으로, 그 눈으로 바뀌면 그때부터는 모든 게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자, 그 마무리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공부했는 게 악순환과 선순환의 개념. 그냥 가족의 역할에서 가족들은 환경을 양으로 바꿔주는 것이 가족의 역할입니다. 당사자의 역할은 당사자의 내면을 양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냥 수용의 중요성.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악순환과 선순환의 전환점입니다. 수용이 되게 해줘야 됩니다. 수용이 되게 해주려면 당사자는 자기 노출을 해야 되고, 당사자가 이 자기 노출, 자기 개방을 하도록 하려면 가족들이나 주변의 전문가들은 경청을 잘해줘야 됩니다. 이렇게까지가 이제 오늘의 이야기였고요. 항상 제가 강의할 때마다 맨 마지막에 하는 넘어야 할 벽. 우리 당사자들은 병 때문에 라고 핑계를 대는데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돼야 되고요. 우리 가족들은 내 자식 하나 어떻게, 근데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전문가들은 너무나 권위적이고 지시적입니다. 현재 대등한 입장에서 경청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질의응답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해놓고는 또 못 드리고 끝내네요. 감사합니다.